안녕하세요. 저는 UST 크리스쿨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류민주입니다. 지금은 신약 개발을 위한 신약 스크리닝용 나노포 센서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한 두 번 정도 단기 인턴으로 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단백질 구조 연구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단백질이 하나하나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었어요. 정부 출연위원회에서 학위를 하게 되니까 고가의 장비나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학위하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UST 크립스쿨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립스쿨이 위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다양한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R&D 프로젝트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 업적을 만들어가고 있고 국가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립스쿨은 생명공학, 생명과학 두 개의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 분야의 네 개의 세부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크립스쿨에는 153분의 교원과 220여 명의 학생, 즉 거의 1:1 수준의 교원과 학생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교수님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립스쿨의 졸업생이 약 90%가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양한 국공립기관, 출연연구소, 학교 등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이 UST 크립스쿨을 졸업하고 재직 중이신 연구원분들, 교수님분들이 많이 계시고 대학 교수님이 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국내외의 연구기관에 지금 재직 중이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들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빠르게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크립스쿨 같은 경우에는 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 없는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UST 1기 입학생이었습니다. 과연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었고 걱정도 많았는데 국내에서 바이오 연구 분야의 유일한 연구기관이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이곳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연구 인프라 그리고 모든 연구 환경이 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포커스되어 있다는 점에서 UST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출연 연구소다 보니까 연구 장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학생들이 그걸 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석사, 박사 과정을 현장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느끼고 부딪히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배우고 실험하고 결과를 얻고 분석하는 거 그런 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비전이 일단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바이오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밀접하게 실용적인 연구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가 바이오 연구의 선도 역할을 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크립스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